저희가 좀 강제로 집까지 끄고 애들이 많이 야 너 집 라면 끓여 먹어도 되지? 그래가지고 강제로 라면도 끓여 먹고 했어요. 야 네 PC로 게임해도 되지? 그래가지고 강제로 PC로 게임까지 했어요. 그래 아이패드 그 시간에 공부방 아 그거 스케줄이 안 된다 그랬지? 아 맞다 지금 가면 이미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 했네요. Where are you?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했어요. 3시부터는 그래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했어요. 오케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한번 써볼까? A W H E R E.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래서 where의 뜻은 뭐예요? Where 어디?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위치가 궁금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묻는 말이죠.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상대방 어디 있는지 물어봤네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난 I'm 뭐...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I'm in the kitchen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K-I-T-E Kitten이잖아 이거 아니잖아 Kitten이니까 C-H 그 다음 O-O-N 요게? 네 오케이 그래서 카이트촌이야? 카이트촌 카이트촌 아니 이제부터 부엌은 카이트촌으로 바꾸기로 오케이 김지환 대통령님께서 선포하셨다 이제부터 키친이 아니고 뭐다? 카이트촌 오케이 그래서 키친 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배틀그라운드 하는 동안 좀 하시지 그랬어요? 걔네 괜히? 방에 하긴 했어요 하면서 했어요 시간도 남아가지고 오케이 키친 다섯 번 쓰기 하셔야 되겠네요 키친 메모해 놓을게요 키친 오케이 그래서 키친 한번 써볼까요? K K I K I T C H O N K I T C H O N 예 키친 맞죠 이번엔 오케이 자 그래서 더 키친의 뜻과 in the kitchen의 뜻을 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더 키친의 뜻은 부엌에 그럼 in the kitchen은? 부엌에 아 여기다 부, 아, in the kitchen은 부엌이고 아 그 부엌이고 in kitchen은 그 부엌에 입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the kitchen하고 in the kitchen의 차이점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in the는 안이랑 그 부엌에는 그냥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냥 가리키는 말 그리고 이거는 그 부엌이라는 뜻이니까 안이랑 에니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m the kitchen이 되겠네요 I'm the kitchen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는 부엌에 아, 나는 부, 그 부엌 나는 그 부엌 얘는 아무 뜻도 없어요? 아, 아 나, 응? 아, in the kitchen. 자, 다시 물어볼게. The kitchen의 뜻은 뭐다? 그 부엌에. 그 부엌에. 에. 아, 그 부엌. In the kitchen은. 그 부엌 안에. 그 부엌에. 그 부엌 안에나 그 부엌에나 뭐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를 줄게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가 어디요?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더 키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그럼 in the kitchen은? 어디? 똑같네? 아, 아 그럼 아! 그 부엌은 오, 무엇? 그래, 얘는 무엇? What?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하지만 in the kitchen은 어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게다가 여기에 in이 없어지면 I'm the kitchen이 될 텐데 I'm the kitchen의 뜻은 그 부엌에 나는 그 부엌 이다. 난 부엌이다. 나는 나의 정체는 부엌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말이 되는 겁니까? 무엇 어디 있다고 말하는 말이 됩니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어, I'm the kitchen. 무엇이다. 무엇이다.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도 너무한데요. 그렇죠. 나는 부엌이데. 나는 사람이 아니고 부엌이데.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 뭐 인도 있고요. 온 같은 애도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under 같은 애도 마찬가지 역할합니다. under. Okay. under, on, in. under 무슨 뜻이죠? 아래. 뭐뭐 아래, 뭐뭐 밑에. 이 뜻이죠? 네. 그냥 아래가 아니고 뭐뭐 밑. 뭐뭐 밑. on은 뭐뭐 위에. 위에. in은 뭐뭐 안에. 뭐뭐 안에. 그래서 under, on, in 이런 애를 보고 전에 선생님이 무슨 시다 라고 가르쳐줬는데요. 앞제비 시. 그렇지. 얘들이 바로 뭐다? 앞제비. 앞제비 시 전치사다. 오케이. 앞제비 시는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한다 했어요. 네. 무슨 시 앞에 온다 라는 뜻으로 별명을 붙였다 했습니다. 오케이. 앞제비 씨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옵니까? 하다 씨. 아, 더 키친의 뜻이 그 부엌이니까 하다 씨죠. 아니요. 뭐지? 더요. 그 내가 무슨 씨라고 물어봤는데. 이름 씨요. 그래. 누구, 무엇.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했죠? 네. 제 앞제비씨는 이름씨 앞에 붙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와 같이 만들었다. 바꿔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무슨 뜻하고 이다, 무슨 뜻. 그렇죠.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에 in the kitchen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있다란 뜻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죠. 어디에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만큼 무슨 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무슨 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앞제비 씨. 앞제비 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는 부엌이다. 나는 부엌에 있다. 오케이. 넌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니까 이 표현할 때 앞제비 씨를 꼭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비슷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오케이.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는 욕실에 있어.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한번 써볼까요? B-A-T-H 안녕하십니까. L-O-O-M. L-O-O-M. L하고 R은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20살 내면 안 배울게요. 20살. Bathroom. Bathroom 잘 썼어요. Okay.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오케이, 나는 마당에 있어.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한번 써볼까요? Y-A-R-D. 그렇죠. 맞았고요. I'm in the yard. 그 다음에 너 어딨니? 라고 물어봤더니 거실에 있대요. I'm in the living room. I'm the living room 한번 써볼까요? L-I-V-N-G-L-O-O-M. Okay.
이렇게? 네. 오, 틀리셨네요. 아, 괜찮아요. Living room. 리빙 룸도 틀리셨어요. 그래서 어디야? 오늘 다섯 번 쓰기부터 해야 될 건 뭐하고 뭐죠? 키친이야 리빙 룸. 키친하고 리빙 룸 다섯 번 먼저 일단 한 번씩 써서 검사 맡으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빨리 해야